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새 봄, 새 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부터 미국에서는 모든 성인이 백신 접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 성인의 반은 적어도 한 번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자리와 생명을 가장 많이 잃은 주는 뉴욕주이고 아이다호와 유타 등은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미네소타주에는 지금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시위에 대비해 방위군이 배치됐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재판의 최종 논고와 변론이 오늘 끝나고 배심원 판결이 나올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2급 살인 혐의 등 3개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이민자를 존중해 주길 바라는 뜻으로 책을 발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부서에서 쓰고 있는 여러 용어를 바꾸도록 지시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포괄적 이민안을 제안하면 공화당에게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간 산업은 공화민주 양당에서 협상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긍정적입니다. 오레곤주의 아이다호주와 경계된 지역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된 마을에 마리화나 관광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8개 주에서 레저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이뤄진 뒤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에 공동 대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두 나라가 함께 일을 한다는 발표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가짜 정보를 가장 많이 퍼뜨리는 매체로 지목받는 오한한 스태프들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퍼뜨린 부정선거라는 스토리를 오한한 스태프들도 대부분 믿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세계와 그 미국에서는 전부 미네소타에서 조지 프로이드 재판의 최종 변론까지 끝나고 나면은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그 판결 결과를 기다립니다.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보다는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 이때의 반응은 심정적인 반응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 시위를 할 것인가, 그에 따른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무엇인가 때문에 미국 미네소타를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검사가 이제 최종 논고를 하니까 오늘 안으로 당연히 이제 변호팀의 최종 변론도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민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배심원 모두 만장일치를 해야지 되는데 세 가지 혐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데 먼저 굿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분들이 뭐 50% 이상이 적어도 이제 한 번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받으신 것과 함께 오늘부터는 미국 모든 주에서 성인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장 늦게 이런 것을 완성한 주가 하와이, 뭐 매사추세츠, 뉴저지, 뭐 오레곤주, 로드아일랜드, 버먼트주 등인데 전부 모든 것이 50개 주에서 전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5월 1일로 이런 날짜를 잡았는데 오늘 4월 19일이죠. 열 하루 앞당겼습니까?
또 전체적으로 1차 2차 다 접종받은 사람이 32.5%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많겠죠. 이렇게 볼 때는 6월 달이 되면은 아, 이 정도면 미국이 안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집단 면역이요. 70% 정도는 접종받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그 그룹들이 있어요. 이 바이러스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뭐 기본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은 내가 젊은데 뭐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두 그룹이 30% 미만이 지금까지는 거부하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거부하는 그룹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흑인 그룹이었습니다. 예전에 미국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그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 어떤 그 차별을 받았거나 아니면 의료 실험에서 부당하게 어떤 실험 대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흑인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를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백인 보수주의자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높아도 따지고 보면은 뭐 30%보다 적거든요. 뭐 28%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뭐 25% 정도 거부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대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6월 달이 되면은 그 거부하는 사람들을 빼고도 70% 집단 면역은 된다. 그리고 그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만큼이 될지는 모르지만 백신 접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이제 홍보에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이제 1년을 많이 되돌아보게 되는데 뭐 존슨앤존슨 백신은 이번 주쯤에서 어쩌면 이번 주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다시 접종 여부가 발표가 된다고 얘기를 그 하고 있고 그리고 1년을 돌아보면 두 가지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제와 사람 생명. 그런데 경제는 뭐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일자리고 사람 생명에 대해서는 한 10군데 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숨진 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따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캘리포니아 주처럼 인구가 많은 주는 숫자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 100만 명당 가장 그 많이 그 숨진 주가 미시시피 주입니다. 미시시피 주가 뭐 시골이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만 명당 3,800명이 숨졌고 그 다음이 알라바마예요. 3,300명 애리조나 다 좀 레드 스테이트네요. 3,300명 뉴욕주도 3,300명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루이지아나가 다시 3,200명 해서 인구비로 비교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숨진 사람이 많은 곳은 레드 스테이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불러드린 이 스테이트에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인구가 많은 곳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뉴욕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뒤로는 워싱턴주 처음 발생했었던 곳이고 발생자 확진자가 많았던 곳이고 메인 알래스카 뭐 웨스트 버지니아 하와이 뭐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또 경제적인 것을 보면은요. 일자리를 가장 많이 잃었던 주가 역시 하와이 주입니다. 하와이주는 관광이 많기 때문에 관광 수입이 그 크게 그 줄어들어서 인구 100만 명당으로 따지고 보면은 8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잃어버렸고 거의 8만 4천 개네요. 그 다음이 역시 뉴욕입니다. 뉴욕은 그럼 생명 잃은 것이나 일자리 잃은 것이나가 가장 많은 주가 된다는 겁니다. 인구 100만 명당 5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고 그 다음이 역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주, 외부의 방문이 많은 네바다주 100만 명당 48,900개의 일자리가 없어졌고 매사추세츠 47,000개, 버먼트 44,000개. 그런데 유타는 오히려 이제 이 기간 동안 1년 정도가 지났 1년 더 지났죠. 하니까 1,800개가 늘어났고 그리고 아이다호도 4,300개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아이다호와 유타주가 경기 회복률이 지금 빠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미네소타주의 조지 프로이드 재판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보실 것은 누가 뭐 이것이 유죄냐 무죄냐 그동안 스토리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 다 제쳐놓고 이제는 마무리 부분이기 때문에 세 개의 혐의잖아요. 2급 살인 혐의, 3급 살인 혐의, 그리고 2급 과실치사 혐의입니다. 해서
그 연방정부의 것도 있지만 미네소타 지금 주법에 따라 해야 되는데 미네소타주의 2급 살인 혐의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뭐 다른 주는 살해한 의도는 있지만 계획하지 않았다. 이게 보통 2급인데 미네소타주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목을 눌렀다는 9분 29초 동안 그것은 의도적인 범죄이긴 했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 충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살인은 충동적이었거나 어쨌든 그래서 이 2급 살인 혐의에 해당하는 게 40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경관이 사람 몸에 경관은 사람 몸에 손을 댈 수가 있잖아요. 어떤 특수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게 과했느냐 과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으로 배심원들이 많이 판단을 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국장 과했다고 하고 검시한 사람도 과했다고 하지만 변호팀은 아니다. 그래서 숨진 게 아니다. 그런 것이 무력이 과해서 숨진 게 아니라 그가 평소에 심장질환이 있었고 마약 복용 때문에 숨졌다. 2급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고 3급 살인 혐의라는 게 이게 다른 주는 별로 없어요. 1급 아니면 2급이잖아요. 1급은 의도도 했고 계획도 했을 때의 1급 살인이고 2급은 의도는 했지만 보통은 계획하진 않은 게 2급 살인인데 3급은 뭐냐면요. 미네소타의 주법에 따르면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해서 타락한 마음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타락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이때가 3급 살인 혐의인데 이것도 25년 최고 징역형에 4만 달러 이하의 벌금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2급 과실치사 혐의는 1급이나 마찬가지로 과실치사자가 붙잖아요. 해서 이제 지나친 위험으로 그 행동을 함으로써 그리고 사람이 숨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의식적으로 방치했을 때 이게 바로 사람들이 나 숨을 쉬지 못해 하고 본인도 얘기를 했고 주변에서 그러면 안 돼 저 사람 숨지고 말 거야 하는데도 응급차를 부르지 않고 응급구조원이 나 응급구조원이거든요 하는데도 도와주지 못하도록 한 이런 혐의가 아마 속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10년 징역형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 두 가지 동시에 다 할 수 있고 한 가지만 할 수도 있고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사람들은 가능성을 적어도 한 가지 정도에서는 이 그 데릭 슈번 전 경관이 유죄 편결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편결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세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만 유죄라고 두 가지만 유죄라고 세 개 다 유죄를 해야지 돼 라고 사람들 민심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세 개의 혐의가 다 무죄 평결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러면 굉장히 거센 시위가 있을 겁니다. 그건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시건주에는 방위군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며칠 전에 단테 라이시라는 흑인 청년이 물론 그 전에 잘못한 일은 있지만 교통 위반에서 정지 신호를 받고 경찰에 체포되지 않으려고 하던 과정에서 도망가려던 자신의 차로 하던 과정에서 총을 맞고 결국은 숨졌습니다. 이 일도 미니아폴리스에서 10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블루클린 그 센터라는 곳에서 일어났고 이 일로 인해서 그 총을 테이저인 줄 알고 잘못 쐈다고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경관이 사임을 했고 경찰국장도 사임을 했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미네소타는 초긴장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 군데서 일반 경찰과 연관되지 않은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고 또 텍사스주 어스틴에서는 전에 쉐리프의 그 수사관이었었던 41살의 한 남성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두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 이 용의자는 흑인이고 두 명의 흑인 여성과 한 명의 그 히스패닉의 남자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체포되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또 금요일 목요일에 발생을 했었던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에서의 페덱스의 파킹랏부터 그 물류센터 안에까지 들어가서
적어도 8명을 숨지게 한 19살 용의자도 용의자지만 미국에서 총을 살 수 있는 나이가 어떤 총은 18살, 어떤 총은 21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총을 합법적으로 또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네소타 또 뭐 시카고에서 일어난 사건도 또 있잖아요. 뭐 시카고 또 뭐 미니애폴리스 이런 모든 곳에서 총기 관련 문제, 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특히 소수인종에 대한 처우, 그 또 한가운데 제일 꼭대기면서도 핵심에는 조지 플로이드의 이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이미 우리 그 재판 결과에 복종하지 않겠어 하면서 주말에 시위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이 여러 가지가 다 합쳐서 그 로컬 지역에서는 로컬 지역 나름대로 그러나 크게는 그 가장 가장자리에서 딱 이 이슈를 싸고 있는 것은 조지 플로이드 재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늘 특히 굉장히 아주 그 초긴장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리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리블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방역 마스크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그 변화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알게 모르게 이민자에 관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자에 관한 변화는요. 주말에 그 공화당의 전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그리고 민주당의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 이 두 사람이 따로 그 여러 가지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중요하게는 공화당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이 이민에 대해서 어떠한 제안을 하면 내가 공화당 중진들에게 그것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겠다. 내가 헬핑핸드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난 4년 동안은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또 기간산업도 원래 처음부터 협상을 다 가능성에 두고 여러 가지 예산안을 책정을 한 거죠. 뭐 공화당만 설득시켜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기간산업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설득시켜야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정치권에서부터 워싱턴 DC에서부터 뭔가가 좀 안정이 돼야지 일반 사람들의 생활까지 알게 모르게 안정감이라는 것이 스며든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주말에 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그 모습을 보였고요. 텍사스에 사니까 그 진 청바지 입고 그냥 아주 편안한 그 겹자 무늬의 셔츠를 입고 뒤에는 그림이 많이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곳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가운데서 지금 뭐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인터뷰가 노라 오도넬. 예전은 아니네요. 그 한국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터뷰를 했었던 그 노라 오도넬과 CBS와 인터뷰였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책을 썼어요. 최근에 Out of Many One 하는 책인데 미국 이민자의 얼굴들 해서 이제 본인이 그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이민자의 얼굴들이 당연히 책 표지 같은 것도 이 부시 대통령이 그린 그림으로 있는데 책 제목과 그림과 이게 모든 것이 일치가 되는데 그게 이제 그 43대 미국 공화당 아들 부시 대통령의 마음이기도 하죠. 가장 강조한 게 이민자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 책이 한 나는 자신 보고 스스로 small voice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은 목소리에 지나지 않지만 이 작은 목소리의 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이민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노라 오도넬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5년 전에 미국의 43대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에서 이민개혁안이 있어야지 된다.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아직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실망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그것이 본인으로서는 가장 실망스럽다. 아직도 의회에서 이민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그게 가장 실망스럽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에 이민개혁안이 포괄적인 것이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은 공화당, 민주당, 양당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감대가 있었는데도 어렵다는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계속 행정명령만 이어졌고 뭐 드리머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공감대가 있으면서도 이민개혁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돼서 드리머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시민권으로 누구누구를 주고 하면은 그 뒤에 어떤 그 혼란이 올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난민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놀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여서 훌륭하게 된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공화당의 43대 전 대통령은 서류 미비자에게 일정한 자격이 있으면 시민권을 주는 것을 나는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정한 자격이라는 게 미국에서 살면서 서류 미비자이긴 했지만 세금을 전부 냈고 무슨 범죄 기록이 없고 그러한 자격이 있으면 시민권 주는 것을 허용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물어봤어요. 앵커가.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그 같은 제안을 하시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본인은 공화당,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잖아요.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로비하겠다는 표현을 했어요. 나도 공화당 그 정치인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로비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오늘 그 영국신문 가디언이 표현하기를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인터뷰 또 이런 내용으로 책을 쓴 것에 대해서 공화당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많은 공화당이. 아니 왜 공화당 대통령이 저렇게 진보가 돼버렸어?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의 이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의 이민에 관한 이 마음은 진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어떠한 그 최고 자리까지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의 자리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먹고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본인도 부자고 뭐 구단주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다 없이 이제는 정치권에서부터도 자유로움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이고 이민이 이만큼 그 미국을 오게 하는데 기여를 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돼야지 되겠다 하는 자신의 말을 아주 그 자유롭게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진정성이 있는 책, 그림, 말, 인터뷰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이 내용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그 사이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용어를 정리를 했어요. 말이 곧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반영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아마 그 연결이 될 텐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때 많이 썼었던 이민자 내지는 미국에 이민 와서 정착하려고 하는 지금은 설령 자격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거나 묘사하는 단어를 이렇게 바꿔라 하고 지시를 아예 내렸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alien, 뭐 외국인이라기보단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와닿아요. 그 당시에 썼었던 단어를 표현을 하면 팍스에서는 아직도 계속 에일리언이라고 쓰고 있고 그리고 illegal이라는 말도 그렇고 assimilation, 흡수,
흡수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선 동화보다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라고 한 겁니다. 특히 이민세관국과 국경수비대. 국경수비대와 이민세관국이 이 같은 세 가지 단어에 적용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접촉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alien, 이방인은 이제는 non-citizens, 미국 시민은 아니다. non-citizens or immigrant, 이민자, 이방인, alien 대신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illegal, illegal이라는 것은 undocumented. undocumented는 지금 미국 언론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지 그 해는 연도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일 먼저 AP통신이 언론에서는 그렇게 그 시작을 했고요. undocumented라고. 그리고 이 같은 일이 나오게 되는 때는 아주 그 유명한 기자였는데 워싱턴 포스트에도 서도 글을 쓰고 굉장히 유명한 젊은이 라티노였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처음부터 서류 미비자인 것을 알고 오래 숨기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언론사에 많은 기사를 써서 기자가 됐는데 나중에는 내가 서류 미비자다. 그 모든 서류들이 조작된 것도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아주 그때 그 말을 듣고 운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이였는데 이 세상에 불법인간은 없다. 불법인, 누군가가 법으로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불법인 상태는 있을 수 있어도 이 세상에 불법 인간이 어디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에피통신 등 많은 매체가 illegal이라는 말 대신 undocumented, 서류 미비자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assimilation, 이 assimilation이라는 흡수라는 이런 단어는 integration, integration 하니까 뭐 흡수가 아닌 통합, 통합, 같이 섞여서 통합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게 바꾸라고 했다는 겁니다. Alien, assimilation, illegal, non-citizen or immigrant, 아니면 undocumented, integration, 이렇게 바꾸는 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간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딱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확정된 것은 없지만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이 보여진 게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에서 나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도 2조 3천억 내지 2조 4천억 달러를 전부 의회에서 뭐 예산은 의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니까요. 받아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2조 4천억 달러를 던져놓고요. 그리고는 공화당에서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텍사스가 지역구인 존 코닌 상원 의원이 2조 4천억 달러가 아니라 8천억 달러 정도라면 공화당 의원들도 통과시켜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공화당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민주당이 예산안으로 해서 이제 단독으로 통과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8천억 달러 정도면 공화당도 해줄 것 같아. 왜냐하면 또 지난번에 1,400달러를 포함한 이 경기 부양책에 한 명도 공화당의 상원과 하원에서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찬성하지 않은 채 또 민주당이 방법은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밀어붙이면 공화당이 방해는 하는데 아무런 일을 안 하는구나. 협조를 할 생각조차 안 하는구나. 협상할 의지조차 없구나. 이렇게 유권자에게 보이는 것은 공화당도 마이너스잖아요. 해서 이 의원이 한 8천억 달러 정도면 돼보겠다 하면 적어도 지금 8천억 달러에서 2조 4천억 달러 그 사이에 어디인가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경기부양책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 것. 그러면서 공화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있죠. 기간산업 아니라며 기간산업 아닌 게 너무 많잖아. For example, 4천억 달러는 시니어와 장애인을 돕는 데 주는데 그게 무슨 기간산업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부적절했다던가 아니면 갭이 많았던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도 그것도 기간산업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또 아주 그 공화당 색이 강한 곳에서
민주당으로서 상원의원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 광산 지역이잖아요. 그런 곳에 조 맨신이 2조 4천억 달러건 아니면 얼마 돈이 좀 줄어서 얼마가 되었건 이게 그 돈 자체를 바이든 대통령은 세금에서 충당을 하겠다는 건데 그 세금이라는 것이 법인세를 35%에서 21%까지 내려놨던 것 트럼프 대통령 때 그걸 28%까지 올린다는 건데 28%는 민주당인 나도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다. 25% 정도면 찬성하겠다. 조 맨신이 찬성하면 어떤 형태로든 공화당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도 이것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해서 조 맨신 민주당의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이 세금만을 조금 낮추면 해주겠다 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세금률에 대해서는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또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 우리도 그 덩어리 자체를 예산 자체를 조금 줄인다면은 그러면 뭐 여기에 뭐 동의하는 의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간 산업 안도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이것도 이제는 그 어쩔 수 없는 추세로 그 가버린 겁니다. 마리화나 레저용 합리화. 이것을 그동안 뭐 뉴욕주도 얼마 전에 통과시켜서 뭐 수입을 늘리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도대체 수입이 얼마나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가? 물론 수입만 가지고 마리화나 레저용을 합법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화나 레저용을 합법화할 때는 그 로컬이나 주정부에서 이미 그 의료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서 이게 뭐 중독성이 없다. 담배나 술보다도 중독성이 약하고 신체에 해로움이 덜하다.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됐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놓고 기본으로 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화나 때문에 뭐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경제가 확 피는 그런 그 마을 또 카운티 주가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데릭 쇼빈 전 경관 그 최후 논고 보다가 0.5초 늦었습니다. 지금 이제 논고는 끝났고 변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에릭 넬슨 변호인의 변론이 시작됐고 그 에릭 쇼빈 전 경관도 지금 재판정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검사 측의 최후 논고는 한마디로 당신의 눈을 믿으십시오. 그만큼 이 사건은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비디오로 봤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 얘기 뭐 증인들 얘기 이런 것보다도 그냥 당신의 눈을 믿으십시오. 본 비디오를 믿으십시오. 보십시오. 이제 그런 것을 배심원을 향해서 또 세계에서 지켜보는 사람을 향해서 얘기를 했고요. 방금 전에 이제 그 변호사의 최종 그 변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레곤주하고 아이다호가 경계되는 주잖아요. 그런데 이 오레곤주, 오늘 폴리티코가 보도를 한 겁니다. 오레곤주 자체는 굉장히 리버럴한 주이기 때문에 다른 주보다도 먼저 2015년도에 합법적으로 이 마리화나 레크리에이션용을 합법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레곤도 지역에 따라서 그 성향이 차이가 있어서 오레곤 동쪽은 조금 그 보수적이기 때문에 뭐 그 로컬에서 또 다로 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조인을 안 하기도 했는데 온테리오요. 그 캐나다 온테리오가 아니라 이 오레곤주의 온테리오는 인구가 한 1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아이다호와 경계에 있는 주예요. 2016년도에 이곳은 마리화나 판매를 거부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 전체에서는 1년 전에 합법화됐는데요. 그런데 이 온테리오에서 멀지 않은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헌팅턴이라는 곳은 역시 이곳은 아이다호와도 별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이다호 주도가 보이스잖아요. 보이스에서도 30마일 떨어지고 그리고 이 마리화나를 아직 불법화하고 있는 곳, 그 온테리오에서도 30마일 떨어졌는데 여기서 떡하니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을 하고 나니까 아이다호에서요,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바로 이 그 오레곤주의 헌팅턴으로 마리화나 관광을 오는 거예요. 관광 머니가 막 그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헌팅턴에 있는 마리화나 샵의 한 곳에서만 세금이 10만 달러가 입금이 되는 거예요. 한 곳에, 인구가 11,000명 있는 곳에. 그래서 이제 공무원의 뭐 봉급에 얼마다, 시의 예산에 얼마를 채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온테리오가요, 우리는 건 이거 안 돼 하더니 또 2018년에 법을 바꿔서 판매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은 이제 이 온테리오에도 아이다호주에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주말이면은 이 온테리오라는 곳에 인구가 11,000명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마리화나 샵이 네 군데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민들이 뭐 굉장히 많이 오고 뭐 1,000명도 넘게 오고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온테리오 마리화나 그 판매가 가게가 네 군데가 있는데 2020년에 매출이 말하자면 9,200만 달러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틀랜드가 지역, 포함된 지역, 카운티 지역보다도 훨씬 그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다호 경계이기 때문에, 아이다호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해서 온테리오에서 세금 수입만 지난해에 뭐 150만 달러, 판매에 비해서는 세금이 그다지 많진 않네요. 해서 시 연간 예산에 시가 작으니까 4%를 이 마리화나 세금으로 충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올해는 수입이 지난해의 두 배, 세금 수입이 두 배로 늘어나서 3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 현재 뭐 뉴욕주를 포함해서 유타에서 또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유타도 오레곤은 2015년이고 해서 18개 주에서 마리화나 레저용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됐죠. 그런데 합법화된 곳 가운데서 캘리포니아주도 당연히 합법화됐어요. 캘리포니아주와 이 엘라스카를 빼고는 다 그 주 합법화된 18개 주 가운데서 16개 주는 주가 경계가 있잖아요. 뭐 어떤 주는 뭐 두 군데가 경계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세 군데가 경계가 돼 있고 그런 16개 주에서는 적어도 한 군데의 경계가 있는 그 주는 마리화나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합법인 곳에 와서 마리화나를 사고 하는 관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리화나 레저용을 합법화하는 그 속도도 이런 것을 보니까 지금 세금 수입이 줄어들고 뭐 어렵잖아요. 하니까 막 다른 주에서도 보고 있는데 지난 5개월 사이에 뉴욕, 버지니아, 뉴멕시코, 뉴저지, 애리조나, 몬타나, 사우스다코타가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역시 이런 주도 마리화나가 불법인 주와 경계에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주는 거죠. 미국이 마리화나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도의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뭐 네덜란드 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네덜란드 주래요. 네덜란드에서 마리화나 관광이 아주 유명했는데 외국인에게 안 판다고 하니까 뭐 뉴욕 같은 데가 그거 딱 보고 착안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뉴스는 이제 전 행정부와 연관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라는 오아난이라는 그 네트워크가 원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스태프들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뉴욕타임스와 오아난의 스태프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오아난의 직원 대부분이 뭐 기자를 포함해서 프로듀서들도 자신들이 선거 이후에 이거 부정선거였어. 트럼프가 당선됐어. 이런 그들의 입장으로는 보도,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는 가짜, 선전, 이런 것을 믿지 않는데요. 믿지 않으면서도 전한 거죠. 심지어는 3월 28일에도 지금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런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와요. 바이든 대통령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뭔가를 하고 있대요. 이런 얘기. 뭐 이런 되지도 않는 하는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3월 28일에도 오아난은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어. 뭐 이런 그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아난이라는 채널이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지금 3,500만 가구가 시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그 마티 골리건이라는 프로듀서예요. 2016년부터 일하고 있는데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오하나에서 처음에 본인이 거기에 들어갈 때는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손을 잡아야지 되겠다, 뭘 끌어올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완전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뉴욕타임스도 18명 스태프과 인터뷰를 했는데 16명이 우리가 잘못 전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1월 6일 의사당 사건 이후에는 떠난 사람이 뭐 10명도 넘어요. 오한 안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프로듀서들도 많이 떠났는데, 알리시아 그 브리튼이라는 사람도,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이슈를 제기하면 문제 생기기 때문에 해고당한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 내놓고 인터뷰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되어가는 과정이겠죠. 완전히 정리는 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잠시 뒤에는 미국의 국제정책과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또 보지 못했던 일들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긍정적인 방향에서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뭐 관세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준다던가 이런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중국의 인권 문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도 마찬가지지만 중국과도 함께 일해야지 될 것은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며칠 전에 그 존 케리 기후변화 대사, 지난번에 오바마 시대에 국무장관을 지냈던 존 케리가 중국에 갔었는데 성과가 괜찮다고 하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 온실가스 줄이기 이런 것을 이번 주에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는 또 한국을 포함해서 한 40개국의 리더들도 그 초대를 해서 같은 기후변화에 관한 회의도 하는데, 미국이 먼저 미국의 표준을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터닝포인트가 되면서 중국도 하겠다고, 중국도 우리도 그 기후변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줄이겠다라고 성명을, 어제 일요일인데 중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최근에 좀 없었던 일입니다. 서로 누를 것은 누르되 함께 일할 것은 함께 일한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왕자가 직접 우리 그 세계 기후변화, 기후 뭐 지구 오염 같은 것을 줄이는데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라고 하고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한 이슈에 대해서 같은 페이지를 가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보니까 또 최초의 해양경비대 대장의 여자를 지명을 한다고 하네요. 지금 사성 장군이긴 한데 지금 해양경비대의 부장군으로 있는 린다 파거는, 그러면 해양경비대에서 대장이 여자가 되는 것은 아마 그 이번이 그 처음이랍니다. 아직 지명하진 않았는데 지명을 할 예정이랍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오늘은 이제 하루 종일 미네소타주의 그 프로이드 그 편결에 관해서 뉴스가 나오고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정돼 간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65만 8천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일자리도 거의 지금 98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직도 그렇게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그런 분들께 뭐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